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성은 변호사님 모시고 주말에 하듯이요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이 금요일이 되면은 아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번의 경우는 어제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평가 이게 나왔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평가는 긍정이 52, 부정이 40. 그리고 이재명은 긍정이 35, 부정이 50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25일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함께하는 그 조사 결과인데 예, 예. 여기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긍정이 47, 부정이 40, 그리고 이재명은 긍정이 여기도 35, 부정은 56.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 간의 뭐 호감도라든가 대선 후보 적합도 지금 거의 어피셋 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뭐 1%라든가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훨씬 능가해 버렸다. 그게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결과입니까? 아니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 지난달 12월 29일에 이제 정식 비대위가 한 달 가량 됐는데 네. 신년에도 쭉 전국으로 돌았고 그런 한동훈 바람 또 네. 컨벤션 효과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신선함이 있죠. 네. 뭐 욕은 하지만 그 뭐 검찰 출신 예. 어떤 욕은 하지만 신선함은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도덕성 면에서 예. 아무리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예.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부분은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반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선 예. 예. 뭐 법무장관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무장관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대치 예. 한동훈 장관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것도 반영이 됐고 예. 그다음 저는 그 이 이재명 대표가 잘못 만났다 때를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어떤 직무 수행이나 이게 뭘 비교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현재 최고 그 저 대통령의 권력자니까 그거는 항상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현재의 최고 권력자는 부정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살기 힘드니까 예. 살기 힘든 거는 대통령 탓이다. 그래서 그 비교로 계속 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꽤 직무 수행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욕만 하면 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그 정책을 실제로 맡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당의 그 비대위 위원장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예. 흰 종이 위에 까만 종이가 있을 때 그 확 드러나듯이 그러네요. 예전에는 그 뭐 파란 종이 위에 예. 그 아 빨간 종이 위에 파란 종이 정도니까 예. 뭐 드러나긴 드러나도 그랬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교 대상에서 안 하고 둘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비교 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예. 지금 뭐 그래서 구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52% 40%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뭐 제일 큰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문제죠. 예. 지금 그 이게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 정도 그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다면은 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 문제에 관해서만 예. 물론 지금은 좀 차별화를 했죠. 예, 차별화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 이렇게 대통령까지 된 거는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 또는 법무장관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 된 것처럼 예. 국민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 야당에서는
그 아바타 정도로 취급하려고 이게 프레임을 막 짜고 있었는데 예. 이 김건희 문제에 관해서 그 한동훈 장관이 결코 머리를 그대로 예. 조아리지 않는 모습을 갖다 그렇죠. 보여줌으로써 아니네 예. 야당의 어떤 전략이 일정 부분 실패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사과하는 거고 예. 우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 이 사람 우리 생각에 검찰이라 그러면은 예. 그냥 고개 숙이고 꿋박을 줄 알았죠. 권력 지향적이니까 특히 뭐 윤석열 사단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그러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 야당도 그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을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됐더라도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니까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예. 어떤 진짜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은 또 좀 더 강하잖아요. 예. 이 김건희 문제에 관해서 예.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되면서 그리고 김경률 그 비대위원에서 마포 출마 예.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뭐 작품이란 말까지 들 정도로 한동훈과 김경률 예. 그리고 반대편의 윤석열 그다음 요 한동훈 대 이재명 해버리니까 이건 대비 효과가 너무 뚜렷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52%나 47% 받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그 정치적인 대비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이 MBS 전국지표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예. 33, 예. 민주 30,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 35. 그동안 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았죠. 많았는데 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놓은 뒤부터는 꾸준히 예. 뭐 오차 범위 내에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이 MBS 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 논이 2% 줄어들어서 48%, 그리고 정부 지원 논, 정권 지원 논은 3% 올라서 42%로 이것도 좀 격차가 네.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갤럽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선이 더 좋으냐, 민주당 후보 당선이 더 좋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33%로 똑같이 또 나왔어요. 네. 이런 경향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한 게 2012년 3월입니다. 네, 네, 네. 그때 지지율이 긍정이 52, 부정이 2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2%하고 똑같이 나오고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당시는 한명숙 대표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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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한명숙 긍정이 35%로 똑같이 나왔어요. 참 유효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2012년에 4월 11일 총선이 네.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총선 19대 총선이죠. 네. 그때 박근혜 52, 네. 한명숙 35 이렇게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152, 네.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네. 민주통합당 127입니다. 네. 지금 비슷. 지금 거꾸로. 이 상황을 보면은 네. 거의 그때하고 이렇게 네. 딱 들어맞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구조적인 네. 모순이랄까.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네.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헌법적 기관의 집합체가 아니고 네. 어떤 정당 보스 이런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국민의힘이 네. 지금까지 질이 멸렬한 당이 아니고 우리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잘 이끌고 있는 정당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국민한테. 예. 그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정당 지지도라든가 그다음 뭐 그 국회의원 누가 돼야 좋냐. 이거는 상당히 국회의원 누가 되면 좋겠냐. 예. 그게 지금 동률이잖아요.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게 국민의힘에는. 사실 지금 그 공격과 수비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수비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워낙 네. 많이 당선돼가지고 네. 저번 21대 2020년 총선에서 과하게 당선이 과하게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거기서 공천 받으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워낙 과하게 당선돼가지고 그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수비와 공격, 그러니까 본래는 있죠. 공격이 훨씬 그 불리합니다. 수비는 그 본래 공격은 수비에 3배인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입장, 불리한 입장인데도 예. 이게 그 어느 당이 되면 좋겠냐, 이 동률 나왔다는 건 있죠. 이거는 그 더불어민주당한테 상당히 불길한 징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불길한 징조죠. 예.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들 간에 아주 지금 쌓여 있구나 한 것을 이런 여론조사를 맞습니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 자체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여론하고는 정 지금 반대로 지금. 거꾸로 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이걸 보면 갤럽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5%나 급등해가지고 63%까지 갔고 예. 긍정평가는 1% 또 줄어들어서 31%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30%가 또 깨지게 생길 일이고 예. MBS 조사에서도 긍정은 31, 예. 부정은 61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부정이 전에는 그래도 60대 아래에 있었는데 50대가 최근에 이 윤석열 한동훈 이게 다 지금 그 두 사람 간에 충돌이 있은 뒤에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들이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쑥 올라가 버리고 긍정평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쭉 내려오는 중에 미세하게나마 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교, 국방, 예. 경제 예. 이런 면에서 경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한다. 그다음 부정평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나타난 게 김건희 9%. 그렇죠. 민생경제 1위 예. 잘못하고 있다가 16이고 소통 미흡 이거 다 우리 지적한 거 아닙니까? 11% 2위 예. 3위가 김건희 여사 행보가 9%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 이 앞에 민생 경제는 국정 운영의 문제고 이 두 가지는 개인적인 그렇죠. 문제, 부부간의 예. 문제 아닙니까? 그건 저는 근데 예. 둘 다 개인적인 문제 맞죠. 소통과 김건희 여사 문제 맞지만 이게 9% 이렇게 나왔지만 있죠. 심정적으로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표현을 그 바로 소통 이런 걸로 좀 점잖게 했을 뿐이지 예. 이 아마 보수나 중도 보수층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 좀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특히나 보수에서나 아주 싫어죠. 예. 근데 우리 그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책을 지지하고 그런 건 다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를 있죠. 응석바지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망치는 게 모든 요구가 다 들어주고 네. 어린애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오냐. 우리 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그 어머니가 아들이 계속 도둑질해 오니까 잘한다 했더니만 나중에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니까 큰 범죄를 저질러서 우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침을 탁 뺏었던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네. 이렇게 나쁜 범죄자로 그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거야 정치적인 견해니까. 그렇지만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그 대통령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잘 되는 게 하는 거지. 예.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안 되는 건데 정치적인 세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닌데 그 정도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 물론 그게 음모론. 최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최재형 목사. 그쪽을 잘했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진짜 아주 비급한 노릇. 대통령의 부인을 두고 예.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그 꾸미고 예. 그다음 손목시계로 촬영을 하고 몰카 공작을 그러니까 벌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되게 똑똑하게 생겼는데도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경험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잘 믿고 선친에 예. 그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끌리겠죠. 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도 결국은 최순실한 정에 끌렸다가 그렇죠. 이런 일이 예. 생기듯이 인간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 인간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예. 이번 총선에서 먹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녹화했던 걸 보이고 이러는데 그걸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고 교수님 말씀드리고 많은 국민이 그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함정이라도 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어떤 제일 깨끗해야 되고 좀 지고지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 함정이라도 그런 물건을 줄 때 그때 한마디로 있죠. 준엄하게 꾸짖었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 지금 한 60%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그 정도로 국민들이 감정에 상한 거예요. 이걸 예. 이론적으로 함정 수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예. 이렇게 가면은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이 함정을 파놓은 사람도 엄중하게 있죠. 비난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했더라도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디올백을 받았던 거 그 300만 원짜리라 그러던가 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국민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나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마음 상한 걸 갖다가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 빠졌다 그러시면 확 빠져버리고 했는데 31%까지 떨어졌고 예, 그리고 전에 29%까지 고 교수님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말씀하셨지만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였거든요. 예. 그 비난은 비난들 함정수사 비난을 하더라도 그런데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데 저도 너무 안타깝고 예. 빨리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빨리 클리어 해버렸으면 지금 그 문제는 이제 이미 흘러간 이야기가 되고 예. 이번 총선을 향해서 정책 대결 예. 그다음 뭐 이런 국회의원의 어떤 국회의 자정화 이런 걸로 이렇게 대결이 붙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참 좋은 호재 예. 가지고 이 물실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만난 듯이 뭐 입만 벌리면은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으로 연관 짓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수렁에서 지금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지율이 이게 극렬 지지 또는 그냥 보수들이 지지하는 거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있죠. 빨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세월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잠 줄어들겠지 또 한편으로 그러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그냥 경솔하게 과오를 시인하는 바람에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은 이게 탄핵이 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본인 이야기도 아니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멀지 않은 시일에 예. 방송 대담을 갖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적극 검토하는 것 같은 기왕에 그런 네. 자리를 가지려면은 뒷말이 안 나오도록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버려야 합니다. 네. 무슨 더 이상 스트링이 영어로 스트링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는 뭐 잘못했지만 이 상대도 나쁜 사람이었다라든가 좀 이해 좀 잘 해달라 이런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도 예술이고요. 예. 그 다음 이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뭐라고 그랬으면 정치는 타이밍이다. 예. 이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이 사과를 깔끔하게 예.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아 이제 우리가 너무 좀 심하게 몰아붙였다. 그런 느낌이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심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사과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아이 뭐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또는 아, 그 함정을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는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피해자다. 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차라리 사과를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